한 지하철 안,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대뜸 주먹이 날아옵니다. 최근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마스크 착용 시비로 시작된 폭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달엔 무려 385건에 달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들을 가리켜 악당이란 뜻의 마스크 빌런이란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마스크 빌런들 인공지능이 쏙쏙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대면 비즈니스 개발 지원 사업 가운데 선정한 기술인데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기술은 아직 테스트가 한창이지만 마스크 착용 유무를 5초 만에 판단하고 동시에 20명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지하철 역사나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마스크 착용을 독려할 뿐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